당신의 운명이 궁금하신가요? 렘, 일단 돌아가서 새로운 단서가 있는지 알아보자고. 거기 잠깐, 나 좀 볼까? 쭉 지켜봤는데 너의 실력이 제법 쓸만하던데. 뭐 그 정도라면 같이 일하는데 손색 없겠어. 그게 무슨 소리야? 멜리사라는 사제를 찾고 있지? 그걸 어떻게... 넌 누구야? 난 인류 해결사 캐스퍼라고 해. 지금은 멜리사를 납치해간 해적단의 일을 처리해주고 있지. 놈들이 너희들과 협상을 하고 싶다던데. 멜리사를 되찾고 싶다면 날 따라와.
네 녀석도 해적들과 한패인 거냐? 뭐야? 그놈들과 엮지 말아줄래? 난 의뢰를 받는 해결사일 뿐이라고. 멜리사는 무사한 거겠지? 무사하고 말고 네 놈들이 꿈을 걸릴수록 위험해지겠지만 말이야. 그 여자 사제치고는 제법 예쁘던데 말이야. 진짜 원하는 게 뭐야? 얼마 전에 폭군의 심장이라는 유물을 도둑맞았다. 그걸 찾아와. 그럼 여자를 풀어주지. 그게 어디 있는 줄 알고 찾아오란 말이야? 그건 나한테 맡겨. 너흰 날 따라다니면서 같이 싸워주기만 하면 돼. 어이 감베로, 내 보수는 준비됐겠지? 걱정 말고 찾아오기나 하라고. 절대 실패해선 안 돼. 우리 함장이 얼마나 미친놈인지 모를 거야. 함장이 언제부터냐 이상한 힘에 물들어갔고 점점 미쳐갔지. 좋아, 용서는 해주지. 그래도 살려주진 않아. 이번에도 못 찾는다면 이제 내 차례라고. 날 못 믿는 거야? 난 인류 해결사 캐스퍼라고. 좋아, 선착장에서 기다리고 있으마. 자, 이제 시작해볼까? 꿈을 거리지 말고 따라와. 시간은 돈이라고. 지금부터 폭군의 심장이라는 유물을 찾을 거야. 콩게로라는 놈이 그걸 훔쳐갔는데 그 일당은 검은 두건을 쓰고 있어. 저기! 저 녀석들처럼 말이야? 오! 그래! 바로 저놈들이야. 기간테우스가 보낸 놈들이다! 모두 도망쳐! 도와줘! 저기! 경비대원이 쓰러져 있어요! 너희는 여명 용병단? 경비대장의 부하들이잖아! 어떻게 된 거야? 정찰 중에 검은 두건을 쓴 해적들이 공격해왔어. 저놈들 최근 해안 초소에서 자주 보이더니 여기까지! 잠깐, 그 초소는 어디 있지? 저기, 북쪽에 쌍둥이 바위를 지나면 나올 거야. 일단 그 초소로 가보실까? 대라 왕국군을 얕보지 마라! 저쪽이에요!
진작 해적 녀석들! 이놈들! 너희 상대는 우리다! 니놈들은 또 뭐냐? 너희 동료들이 해안가 쪽에 쓰러져 있어. 어서 가봐. 뭐라고? 어쨌든 고마웠어. 그럼 이만! 너희 두목은 어디 있어? 공개로 말이냐? 그런 미친놈은 두목도 뭣도 아니라고! 일단 한 놈이라도 붙잡아서 캐보자고. 그건 내 전문입니다. 전문이라고? 무슨 짓을 하려는 거냐? 차원 속에서 신성력은 여기서 활성화 공격력을 터치, 여기서 각 항목의 정보 강화를 터치. 누구냐? 너인 용병단이잖아. 여기 오다가 너희 정찰대를 만났어. 해적에게 당했던데 곧 부상당한 병사들과 같이 돌아올 거야. 제길, 그럴 줄 알았다니까. 경비대장님이 막무가내로 보내지만 않았어도 북쪽 설산에 그 해적놈들이 며칠 전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산속이라고? 해안을 그렇게 뒤져도 못 찾은 이유가 있었군. 해적이 산속이라니. 좋았어. 북쪽 설산으로 가자. 이놈들, 여기 있었구나. 젠장, 들키고 말았어. 모두 도망가! 심판의 번개를 받아라! 공개론은 어디 있지? 공개론? 우릴 버린 놈 따위 알 게 뭐냐? 순순히 풀어. 폭군의 심장은 어디 숨겼지?
공개로한테 물어봐. 우리 야만족을 조종하고 있다고. 뭐야? 조종을 한다고? 이럴 수가. 헛소문인 줄 알았는데. 캐스퍼, 그게 무슨 소리야? 폭군의 심장은 눈보라 돼지를 다스리던 지배자의 유품이야. 그걸로 야만족을 굴복시킬 수 있다는 소문이 있었어. 더 안쪽으로 가보자고. 살려줘. 아니, 저 녀석은? 넌 해결사 기간테우스가 보낸 거냐? 넌 콩게로와 붙어 다녔지? 대체 어떻게 된 거야? 녀석은 이제 예전의 콩게로가 아니야. 폭군의 심장을 얻은 뒤 포악해졌어. 동료들을 마구 죽이고 곁을 야만인들로 채워갔지. 원래는 그런 녀석이 아니었어. 나는 설득하려다가. 그딴 건 알 바 아니야. 그래서 어디 있단 거야? 저기 언덕 너머. 아직 도망치지 못한 부하들이. 구해줘. 좋아. 필요한 정보는 다 들었군. 이제 문제를 해결해볼까? 그래도 너무 매정한 거 아니야? 이제 보니 아직 어린애구나. 이런 일에 쓸데없는 감상 따윈 필요 없어. 자, 빨리빨리 가자. 너무 늦어지면 인지를 노예로 팔아버릴지도 모른다고. 제길, 멜리사, 조금만 기다려줘. 자, 빨리빨리 가자. 이상해. 정말 조종당하고 있나 봐. 어, 그게 정말이었단 말이지? 정말 탐날만한 물건.
그만해! 이제 반항하지 않을게! 제발! 이봐! 정신 차려! 응? 너네 누구지? 어쨌든 나 좀 살려줘! 시키는 대로 다 할 테니까! 제발! 그럼 콩게로가 어디 있는지 말해! 놈을 죽여줄 테니까 그때 도망가든 알아서 하라고! 그래! 제발! 언덕을 내려가서 오른쪽 길로 쭉 가면 돼! 너 설마... 딴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 걱정 마. 약속은 지켜질 테니까. 너무 순순히 나오는데? 거짓말은 아니겠지? 아니야. 그 녀석들 정말 두려워하고 있었어. 이런 건 내 직감을 믿어봐. 목책을 쌓아둔 걸 보면 곧 놈들의 본거지가 나올 거다. 이따위 장작더미로 뭘 막겠다는 거야? 국회 해적단을 막으려고 했던 거야. 콩게로가 가장 두려워했던 건 기간테우스. 콩게로는 기간테우스의 오른팔이었기 때문에 그놈이 얼마나 무서운지 잘 알고 있겠지. 그 기간테우스라는 녀석 엄청 센가 보지? 엮이지 않는 게 좋을 거라고 말해도 돼. 살려주십시오, 두목! 새로 태어난 기분이군. 이제 내가 북해 지배자다. 이것만 있으면 제가 싶다면 두렵지 않아! 그런데 어쩌나? 이제 그만 돌려주셔야겠는데? 이게 그 심장인가? 글자가 새겨져 있어. 나의 작은 태양에게. 거기서 그 힘이 느껴져. 심상치 않은데, 이 유물의 원래 주인은 누구였지? 들어봤을 거야. 세븐 나이트 스파이크. 엄청나게 강한 사내였다고 해. 스파이크라고? 그게 사실이라면 엄청난 물건이겠는데? 어찌됐든 의의를 품을 찾았으니 서두르자고.
새로운 지배자다. 새로운 지배자다. 걱정합니다. 걱정합니다. 유물의 영향인가? 아마도 덤비진 않겠지? 이럴 땐 조용히 지나가자고. 이쪽으로 가면 해안으로 바로 닿을 수 있어. 담배로 녀석, 저기서 기다리고 있군. 약속대로 배신자들이 훔쳐갔다는 걸 되찾아왔어. 오, 좋아 좋아. 의외로 쓸만한걸? 약속은 잊지 않았겠지? 물론이지. 그 여자는 저 배 안에 있으니 데려가라고. 만약 멜리사에게 몹쓸 짓을 했다면 가만두지 않겠어. 시비 가는 거냐? 마음 바뀌기 전에 빨리 데려가는 게 좋을까? 내가 가서 데려올게. 멜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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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왔어! 린, 잠깐만. 뭔가 불안해. 피네, 걱정 마. 내가 있잖아. 멜리사! 말로 되네. 와, 대단한데? 린, 괜찮아? 피네, 무사했구나. 린, 왜 이렇게까지 나? 피네, 넌 마지막 희망이니까. 자, 오늘 아주 싸게 드립니다. 아주 고공한데요. 잘해드릴게요. 함정이었다니. 멜리사가 걱정이야. 렌, 이제 괜찮은 거냐? 그만하길 다행이야. 정말 위험할 뻔했다고. 다들 걱정하게 만들었네. 이제 괜찮아. 어이, 해결사. 그냥 넘어갈 거라 생각한 건 아니겠지? 아, 미안 미안. 나도 감베로가 그렇게 비열하게 나올 줄은 몰랐다고. 내가 책임지고 그 여사제를 구해주면 되잖아. 넌 이미 신뢰를 잃었다. 뭘 보고 널 믿으라는 거냐? 해결사에겐 해결사만의 룰이 있는 법. 논에는 눈, 배신엔 배신이지. 놈들이 약탈한 작물들을 모아놓는 곳을 알고 있어. 화물 속에 숨으면 해적선에 잠입할 수 있을 거야. 감베로 녀석,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해주겠어. 감히 나까지 죽이려 들다니. 좋아. 캐스퍼, 마지막으로 믿어보겠어. 어서 앞장서. 놈들이니? 좋았어. 꽤 소란스러운 걸 보니 아직 짐을 다 싣지 못한 모양이야. 나를 속인 대가를 치르게 해주마.
땐 더 좋은 걸로. 제발 구해주세요. 놈들에게 납치당한 사람들인가 봐. 조금만 기다려요. 냄새가 무사해야 할 텐데. 너무 걱정 마. 노예 상인이 오려면 아직 시간이 좀 남았다고. 고마워요. 노예로 팔려갈 뻔했는데 덕분에 살았어요. 혹시 성녀의 사제를 보지 못했나요? 기억나요. 사제님이라면 해적선 안으로 끌려갔어요. 보물 대신 않겠어. 모두들 여기 몸을 숨겨. 웬 놈들이니? 이 녀석들! 멜리사를 내놔라! 멜리사가 없는 것 같은데. 담배로 넘어가자. 멜리사를 찾으러 왔다. 죽기 싫으면 순순히 내놔. 어? 미친 녀석들이군. 우리가 납치한 여자를 한둘인 줄 알아? 너도 끌고 가주마! 사람을 물건처럼 팔아버리다니! 각오해라! 제대로 상대해주 번개요! 모두 부숴버려! 포격을 준비해라! 우와! 좋아! 발사! 우리까지 죽일 셈이야! 와! 자기 배도 쏴? 미쳐도 단단히 미쳤군. 그 폭군의 심장이란 것 때문일까요?
그걸 가지고 있던 콩게르도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그렇겠지. 원래도 제정신이 아니었지만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다고. 강배로 이 자식 감히 날 속였겠다. 물귀신은 아니겠지? 사고는 됐겠지? 해결사를 속인 대가를 치르게 해주겠어! 귀찮은 놈들, 모조리 죽여주마! 제대로 상처를 모든 악에... 기억해둬. 해결사를 속이면 이렇게 되는 거야. 텅 비었군. 저 배로 건너가자. 서둘러! 이런 이런. 기간테우스의 배에서 너무 멀어져 버렸어. 반대편으로 돌아가야 돼.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 일단 해적들을 처리하자. 간테우스, 기대해라! 어? 잠깐! 뭐 하려는 거야? 격침! 이건 내 단계품이다! 내 배를 엉망으로 만들더니 갈기갈기 찢어서 상어밥으로 던져주마. 그 힘이 점점 커지고 있어. 피네, 여기 우리가 막을게. 넌 멜리사를 풀어줘. 버거지 같은 놈들이 감히 끝날 줄 알더니! 멜리사, 주문을 걸어줘. 은둔의 정령이시여, 성스러운 가호로 그림자를 펼쳐주소서.
그래도 린을 지켜줄게. 피네. 내가 북극의 지배자인 내가! 랭, 잠깐 나 좀 볼까? 자, 이건 네 거. 이걸 나한테 주는 거야? 랭, 괜찮아. 이제 그 힘은 느껴지지 않아. 그래? 좀 아쉽긴 하네. 이걸로 내 실수는 만회한 거다. 너 그렇게 나쁜 녀석은 아니었구나? 언제든 골치 아픈 일이 생기면 날 찾아와. 특별히 싼 값에 처리해 주지. 그럼 이만. 이제 배는 카르니아로 갈 준비가 다 됐어요. 그나저나 이것들은 다 뭐야? 붉은 얼음이라는 귀중한 꽃이랍니다. 해적들에게 빼앗기나 했는데 다행히 무사했어요. 랭,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성녀회는 각 지역별로 많은 사제들이 파견되어 있어요. 카르니아에선 분명 루디님에 대한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랭, 한번 가보는 게 어때요? 성녀회라면 믿을 수 있잖아요. 좋아, 멜리사라면 믿을 수 있어. 피네, 너도 괜찮지? 루디... 피네! 무슨 일이야? 기억하라. 그대의 존재를. 로디! 피네! 갑자기 왜 그래? 어떤 일이 떠올랐어? 기억이 점점 회복되고 있나 봐. 다행이다. 뭘까? 이 기억들은... 루디? 차원 속에서 새로운 던전 이야기를 다음으로 4인 리그 이곳은 세계의 강자들의 싱글 전투를 터치해보자. 이곳에서 팀을 편성 난이도가 높은 싱글 전투에 찾아내겠다. 그리고 파괴해주마.